야, 육회 비빔밥 흐트 15,000원. 오. 자, 오늘 가볼 집은 한평의 목포식당이라는 곳입니다. 아, 지금 보시면은 60년 전통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, 저기 그, 저 간판을 단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. 그러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된 가게입니다. 와. 이렇게 딱. 오. 야, 완전 클래식한 옛날 느낌. 여기 방도 이렇게 있고요. 예. 이야, 오, 야, 이게 직접 담은 고추장, 어우. 김치가 또 죽이거든요. 야. 어? 아, 여러분, 음식이 나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뭉티기를 찍었는데, 사실 제가 이 생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근데 한평, 이쪽이 또 육회 비빔밥이 굉장히 또 유명하면서 이 생고기도 좀 많이 드시거든요. 근데 여기 그 중에서도, 굉장히 또 좀 맛있는 집들이 많은데, 그 중에, 제가 와본 곳을 한번, 촬영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. 나비축제 때 부모님 모시고 한번 제가 왔다가 식사를. 아, 국화축제구나. 한평에 국화축제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, 그때 저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왔다가 여기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맛이 괜찮아가지고, 오늘 촬영을 하고 싶어서 와서 허락을 받고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여기는 60년 이상 된 굉장히 또 오래된 또 노포집입니다. 아, 먼저 소주를 한잔 준비를 해보고요. 아, 생고기는 또 소주 한잔 해야죠. 자, 에이, 사서. 미쳤다. 아, 와, 대박이다. 직접 담은 여기 달달한 고추장에 기름 싹 해가지고, 야, 진짜 예술이다. 아, 밥을 좀 비비고. 야, 육회 비빔밥 흐트 15,000원. 오. 야, 이 기가 막힌 육회 비빔밥. 여기다가 이제 좀 기호에 맞춰가지고 고소하게 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돼지 비계를 또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넣어주시거든요. 기호에 맞춰가지고 혹시 와보실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. 이 돼지 비계를 넣으면 또 굉장히 또 고소한 맛이 또 뭐 산다고요. 과하잖아요. 너무 육회 맛이 좀 달면은 좀 먹다가 아 좀 이게 물려요. 근데 단맛이 없습니다. 아. 아, 제가 또 입세주고. 아유, 맞아. 아, 그리고 연하게, 은은하게 주는 이 선짓고. 여기다도 한 잔 해야지. 아유, 하나.
아우. 자, 그리고 고기. 자, 맛있는 생고기에 한 두 점을 딱 잡고. 이 묵은지. 색깔, 모양. 딱 눈으로만 봐도 이거는, 아유. 오리지널 국내산. 야, 어우, 야, 어우, 나 미치겠다, 진짜. 아, 이번엔 여기. 찰짐 진짜 엄청 대박, 여러분들. 자, 보여드릴까요? 아우. 여러분들 이쪽에 남덕궁 오시면은 영암이나 이쪽에 가면 쌈장보다 노란 된장을 좀 줘요. 찍어 먹는 걸로. 어, 이거 진짜 좋아요, 근데. 자, 어떡하니, 아. 아, 반찬도 진짜 맛있고. 오, 방이 뜨거워. 그렇지, 애기 있으면 이런 거. 그렇지, 아, 야. 식당이 이런 게 좋아하는데. 나 서비스 선짓국이 진짜 요새 좀 보기 힘들잖아요. 저 고향 쪽에도 자주 가던 그 연탄 불고기 집이 원래 선짓국 서비스를 주다가 나중에 없앴더라고요. 아. 아. 막 어떤 이 육회비빔밥 하면은 고추장 들어가가지고 고추장에 묻혀진 그 육회에다 해가지고 비빔밥을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. 어, 이제, 육회 고기, 이제 생고기를 육회 고기처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, 별도 이렇게 양념 없이, 예, 양념 묻혀지지 않은 상태에서, 어, 생고기 자체를 해가지고 딱 비비는, 어떻게 보면 이제 생고기 비빔밥? 어, 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저 비빔밥인데, 저는 고기 자체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맛이 안 나갖고,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와이프의 젓가락질, 아.
아, 미쳤다. 김치도 그렇고. 사장님, 저 콜라 하나만 더 주세요. 그리고 여보, 빈밥? 돌솥. 익혀서 나오는 거였는데. 저희 그리고 그 돌솥 비빔밥 그 제가 한 거 아니고요. 아들이 했는데. 예. 아, 이따 오시겠지? 오시면 얘기해야지. 오, 지금 땀나요, 땀나. 방을 뜨끈뜨끈하게 해주셔가지고, 이 겨울에. 아, 마늘 안 먹는다더니, 반찬이랑 좀 먹어보더니, 맛있나 봐요. 비빔밥 클리어. 아, 야, 진짜 이 묵은지에다가 생고기, 요건 좀 추천합니다. 자자. 어. 소주가 한 병으로는 좀 아쉽습니다. 그래도 이거 남은 거에다가 좀 몇 잔 더 해봐야지. 아유. 자. 앉아. 어이, 서서. 진짜 황홀하다, 황홀해. 아. 자, 우리 마누라 님의 식사. 예. 돌솥 육회비빔밥. 와, 이건 딱 뒤집으면서 이제 익혀주는 거예요. 오, 어우, 또 이거 총각김치 서비스로 또 주셨네요. 오, 야, 돌솥. 그냥 뜨거운 돌솥에다가만 하는데 소리가 진짜 맛있는 소리 나요.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. 야, 또 저희 그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또 이런 또 생고기 맛집이 있다는 거. 너무 또 뿌듯하네요. 아,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육회 비빔밥 먹고 있는데 엄청 엄청 만족해하고 있어요. 맛있다고. 아. 그리고 저 밥 먹을 때는 안 나오더니 이 총각김치가 서비스로 나왔네요. 또. 아. 여보 많이 드세요. 자, 여러분들 혹시나 한평 이쪽 남도 목포권이나 무안 이쪽에 놀러 오시면은 이 맛있는 생고기 일단 생각나시면 여기 목포식당. 목포식당, 목포에 있는 데가 아닙니다. 네, 한평에 있는 목포식당. 네. 여기 한번 찾아보시는 거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람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